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일목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일목연구 실전편 강의입니다. 저는 인터넷 닉네임이 일목이박사고요. 본명은 이동웅입니다. 일목투자연구소는 일목선인의 생전에 설립했던 연구소하고 이름을 약간 빌려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균형표를, 일목균형표 원전을 2001년에 가져왔어요. 공부를 시작했고, 뭐, 2002년 이렇게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책도 나오고 했는데, 2020년 들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일목균형표의 내용을 강의를 순차적으로 좀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내용은 제가 쓴 일목균형표 실전편이라고 하는 2003년에 썼던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목균형표 이제 원전이 있고요. 그 원전의 내용은 다른 그좀 시세 이론서나 이런 거와 달리 서술형으로 마치 이제 여러분 바둑을 치면 아주 기초적인 내용 어떻게 놓고 하는 이런 건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마치 여러분 봐도 기보 있잖아요. 아주 고수들끼리 이렇게 서로 대국을 했던 내용을 그림을 펴 놓고 요즘 그런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TV 신문에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흙몇백몇 이러면서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왜이 수를 여기에 썼는지를 해설을 해 나가죠.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도 정말 그 수많은 경우의 수와 둘 때마다 돌 놓는 위치가 다 다르니까 그걸 딱 공식화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한다고 해도 그죠?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목산인도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주식 시장의 수많은 어떤 변화를 좀 줄인다고 해도 주요 내용을 해설을 해 나가면 그냥 그 브리테니크 백과사전 우리 예전에 보면은 전집으로 뭐 몇십 권이 되는 저희 집에도 이제 예전에 애들 선물로 파스칼 대백과사전을 사서 좀 보다가 말죠. 중간에 필요할 때 보긴 하는데 지금 인터넷이나 어디서나 조회가 워낙 잘 되니까 백과사전을 볼 일이 없어졌죠. 자, 그렇게 백과사전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추리고 추려가지고 꼭 필요한 것, 우리 매매 필요한 것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그 설명의 방식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내용은 살짝살짝 이렇게 이제 정리는 해놓지만 나머지는 전부 당시의 일본의 그 차트들 있죠. 종목, 지수, 환율, 이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표와 관련해서 이 책을 쓰면 개론서를 쓰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일목선인이 썼던 원전 가지고 배우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걸 좀 이렇게 풀어서 저처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균형표 원전의 내용에 그거에 벗어나지는 않으면서 저 나름의 해석을 붙여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전편은 균형표 그 당시만 해도 원전을 한국에 소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원전은 이제 2001년, 2년 가서 일본에서 정식으로 이제 저작권을 가져와가지고 이래미디어에서 이제 한글 번역 출판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걸 이제 뭐 제가 전문반 강의는 하더라도 여기서 소개를 못하니까 그래서 개론서 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전편은 다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앞번에 강의를 쭉 하고 그리고 다시 실전편 책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일부는 이전에 했던 것과 약간 반복될 겁니다. 이앞 시간에 그 균형표의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다음 이제 목표지를 가면, 목표지 이제 이렇게 시세가 이제 가면서 시세 매도 매수의 균형과 중심점, 전고점 돌파, 다시 또 조정 시 직전 고점과 이전 파동의 중심점, 거기서 돌아 올라간다면 그것이 S 파동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목균형표 목표치 분석도 보면 균형표 목표치 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PS 이러면서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건 보면은 뭐 금방 알수 있는 것이고, 목표치에 대한 강의에서 따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방식,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는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을 지금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이제 이렇게 올랐다 눌렀다 올랐다 눌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승 파동이 전개된다고 할 때, 첫 파동의 진행된 높이만큼, 길이만큼, 첫 파동 고점의 중심을 두고 이걸 한배 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영문의 E자처럼 생겼다고 E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목사님, 이분은 왜 내가 이 용어를 E로 정했는지를 설명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측컨대 그러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균형표 원전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 목표치를 설명할 때그 표현이 좀 뭐라 그럴까요? 뭐 목표치 계산법을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이렇게 가지를 않고요. 뭐 중심을 구하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보면, 그래서 잠깐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갈게요. 원전, 이건 자체 번역판이라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한글판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게 이제 원전의 내용이거든요. 일목균형 원전입니다. 이건 그 출판된 자료가 아니고요. 아니, 내용자체는 거의 같대요. 출판하면서는 여기서 한번더 번역을 좀더 세밀하게 하고 해설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뭐 거의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시면 중심점을 구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이 균형표는 시세의 장례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 매수의 급수를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균형표 시간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예측 예상에 너무 좀 이렇게 매달린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이용하는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상 지금 시세가 진행 중인데 얼마까지 올라가고 가격, 그죠? 언제까지 가고 시간, 몇 개의 파동, 어떤 식으로 가고 이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균형표에 그렇게 산정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을 해가지고 이번에 목표치 얼마, 며칠 변화일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걸 만든 일목사는 이분은 장례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균형표 원전을 읽으면서 그이 균형표 이론 혹은 이 이론서 책 전체를 통해서 그 일목산인이 주창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식이에요. 시세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변화도 많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조차도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라고 확정을 잘 짓지는 않아요. 내일의 시세는 오히려 모릅니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러이러하게 흘러왔고 이런 구성을 해서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으니 이렇게 흘러가면 이런 식으로 이분이 설명을 해요. 근데 일목산인이 일본의 금융신문이 선정한 시세의 모신, 시세 요코즈나 이런 칭호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시세 앞에서 한없이 겸손했다고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일목산인은 그 일목균형표를 이론을 만들기 전부터 목부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균형표 이론 만들 때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30대 초반에 벌써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 없이 일본 그 동경 적화에 있는 장방향 땅 1,000평을 팔아가지고 1만 원에 팔아가지고 그 일목균형표 이론 연구에 비용으로 쓰고요. 총 7만 원이 들었다고 안 합니까? 1930년대. 그걸 뭐 지금 환산하니까 뭐 10수억 정도 이렇게 되는 비용이 장기간을 걸쳐서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7명의 연구원 거의 뭐 6년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앞부분 이야기가 좀 그리 길어져 버렸는데 좀 이해하시고요. 나는 평소에 시세 예상을 상가지만 예측은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상과 예측을 좀 구분해요.
예측은 한자는 좀 다르지만은 측정한다. 측정한다 그러면 뭐, 여러분 자가 있잖아요. 그죠? 측정의 도구가 있죠. 머릿속에 벌써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상 그러면 상상, 생각, 그죠? 그렇게 되고요. 예측 그러면 여기에 뭔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도구. 뭔가를 가지고 재고, 뭔가를 가지고 예, 설정을 하고 하는 도구가 있다. 그몇 가지 종류의 확률을 있다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중심점을 구해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실제 좀 오래전부터 여기서 제가 목표치를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나는 다년간 실험해서 연구해서 버리고 실험하고 버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몇 개만 가지고 있다. 균형표를 보는 법 자체가 어떤 기간에 있어서 중심점과의 관계를 구하는 것이다. 그 제가 앞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균형 그러면 딱 그냥 천층 저울, 그죠? 예, 천층 저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좀 겹치지만 얼른 하고 갈게요. 저울을 뭐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렇게 예. 아이고 이게 중심점이 있고 제가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0g을 예, 했으면 이쪽에도 똑같은 무게가 당겨야만 이딱 바늘이 가운데 서잖아요, 그죠? 어느 한쪽이라도 기울어지면 균형이 안 되죠. 그럼 이 균형을 잡는다라는 자체는 여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중심점이 있잖아요. 그 이것이 이렇게 등 길이가 같을 수도 있고요, 길이는 다르지만 무게가 같을 수도 있고요. 균형표에서 이쪽으로 해서 똑같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은 예, 시간 논상의 좌우는 대등 수치고요. 올라갔던 시세 혹은 내려갔던 시세만큼 다시 빠진다. 예? 그러면은 상하 균형이 되는 거죠. 그 여기서 보시면 어떤 기간에 있어서 중심점과의 관계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값, 첫 파도만큼 올리는 거, 눌림목만큼 올리는 V 값, 예, 바닥과 바닥길이 올리는 NT, 그 다음에 이거 올린 만큼 그대로 올리는 N 값, 예, 그 다음에는 배반치라고 해가지고 내려간 포박하고 똑같이 받는 건데 이건 사실은 뭐, 전고점이 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S 파동. 1파, 2파, 3파, 4파, 5. 예, 4파동의 고점이 1파동의 고점 부근에 걸리는 거. 이 그림. 자, 이 그림이, 앞에 이 그림이었죠. 올라가고, 예, 여기서 돌리고, 예, 중심 돌파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이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목표치는, 그러니까 중심점을 구하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첫 파동의 길이만큼 첫 파동의 고점에서 똑같은 길이만큼 올리면 이 값이 되고요. 중심점을 여기를 이동해 가지고 이 파동의 길이만큼 여기서 올리면 N 값이 돼요. V 값은 중심 여기 그대로 지금 두고요. 내려간 폭만큼 다시 올려 버리는 겁니다. V자 계곡이라고 그랬죠. 이게 V 값이에요. 다시요. 이 값은 첫 상승 나오고 눌림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다시 갈때 우리가 지금 목표치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얼마까지 갈까? 그랬을 때 우선 첫째, 눌림목. 여기 중심을 딱 잡고, 눌림목 파국만큼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왼발 여기, 오른발 이만큼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중심을 두고 올라갔던 폭만큼 올리면 이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을 여기로 이동해가지고 올라왔던 첫 파동 길이를 여기 때문에 이게 N 값이 돼요. 그리고 다시 눌렸다가 돌아가면 이거 S값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은 시세는 뭐꼭 이렇게 가지는 않았겠지만 최근 9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으로 잡으면 그것이 구 전환선이 되고 전환점이 되고요. 그걸 매일 이어서 그리니까 전환선이 됩니다. 그다음에 26일간 구를 뭐세번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1절, 3절 하면 26일기. 그 일기 동안의 고가 저가 중심, 그건 파동이 꼭 이렇게 생기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에 있어서의 중심점을 구해서 그것이 가격의 중심점. 그래서 9일간의 중심점이 26일간의 중심점보다 위에 있다면 위쪽으로 더 힘이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최근 일수보다 더긴 일수. 역으로 반대로 있다면 매도 기운이 더 강하다고 보고요. 일목균형표잖아요. 한눈에 시세를 보고 예, 시세 균형을 파악한다.
그걸 쭉 선을 이으면 이제 전하선 기준선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 좀 넘어가고요. 이런 사상을 이제 일봉에 가져와가지고 제가 이제 접목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2003년에, 그러니까 제가 또 일목균형과 입문서를 2001년에 발간을 하고 난 뒤에요. 예, 그러고 난 뒤에, 실전편을, 예, 썼는데, 출판사에서 바로 이제 출판을 못하고, 이건 제가 원전 강의하는 분들한테 나가는 책인데요. 이 3월, 2003년 11월 24일 날 저점이 750이고요. 예, 올랐다가, 아니, 말씀 잘못 들었습니다. 예, 하락해서 하락했는데, 파란색이니까 하락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 시세가 아주 셉니다. 딱 올라 출발해요. 도지가 여기 있죠. 도지 여기,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 있죠. 그 눌렀다가 하는데, 761과 759, 이건 내가 한 2포인트 정도 차이는 나요. 중심 부근에 딛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 또 올라갑니다. 이거 거의 종가까지 밀어 올려버렸고요. 양봉이죠. 그 다음날 조정을 봤는데, 이 봉의 중심이 776인데 776을 딛고 가요. 그 다음에 양봉 나오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시가가 여기 있거든요. 장중이 눌려요. 눌리는데 전일 양봉의 중심 790인데 790을 딛고 올라가요. 그 다음날 올라갔다가 이건 뭐 중심으로는 안 오고요. 음봉이고요. 이 다음날 시가가 여기인데 이제 막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대면서 이 앞날, 그 이달 가격은 깨버렸고요. 이 앞날의 중심에서 올렸지만 이게 일종의 이렇게 약간 Y자가 되죠. 올지 그 다음 날 보면 도지긴 한데 이제 조금 떨어지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긴가민가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거보다 더긴 양으로 세게 올랐다가 한 이틀 정도 도지만 튀면서 3일도 좋고요. 그러다 이 다음에 양봉을 딱 이건 음이 붙어버렸는데 붙이면 따라가세요. 일단 잡아 보세요. 예, 강한 종목이 덜 눌리고 가면 이건 또 매수에 아주 급소가 됩니다. 예, 물론 밑에다 스톱 딱 걸고 갑니다. 뭐 얼마의 폭이라든지. 근데 이 경우에는 아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저 이름이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른쪽 어깨 위에 짐을 양봉을 올려야 돼. 올려야 됩니다. 이건 어깨 위로 올리잖아요. 그래도 눌려도 중심 이하로 안 내려오죠, 그죠? 중심 이하로 안 내려오죠. 파동으로 치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어떤 그림입니까? 이런 그림이 되거나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올랐는데 그 다음에 눌려도 중심을 안 깨요. 그러고 나서 또 벗겨. 그 다음 올랐다 눌리는데 이걸 딛거나 아니면 직전 봉의 중심을 딛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세가 항상 이런 건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패턴이 나한테 눈에 띄면 나는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 먹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시세가 뭐 항상 이렇게 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패턴. 예. 나오면 뭐 그거 먹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보세요. 무슨 뭐 이평선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세 자체만 가지고 가잖아요. 그 시세의 습성, 파동의 습성만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기 뭐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실패죠. 실패죠. 아,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어떻게 가건 그건 다음 문제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S 파동이 775라 했습니다. 예, 이제 774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편의 다섯 가지 이건, 여러분 지금 이거 개념 어려워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스팬의 개념을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제가 설명할 때면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걸어간다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죠? 예, 그리고 좌향 좌 그러면은 왼발을 축으로 해가지고 돌고 우향 우하 오른발을 축으로 해서 돈다. 그죠? 예, 그렇게 돕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조금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뭐 짧은 상식에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그런 지형 자체가 없으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고요. 저 아주 그 넓은 그죠? 북구나 이런 데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러시아라든지 하여튼 대평원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대평원에 아무 지형지물 기준 삼을 게 없어요. 그랬을 때 이게 한 방향으로 걸어가면 걸어가면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면 큰 원을 그리면서 돈대요. 그 이것도 보면 일종의 지향점이고 중심 이건 중심은 아니에요. 눈 덮인 평원입니다. 아니, 눈 덮인 평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왼발과 오른발의 보폭이
가치를 안다고 해요. 가치를 안다. 그러니까 저기 중, 기준을 두고 길 따라 선 따라서 내가 걸어가면 내가 걸으면서 교정이 되는데 이게 아무 이게 그게 없으면 그냥 눈밭에 그죠? 뭐 해도 안 보이고 천지강산 분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걸어가면 엄청나게 자기는 멀리 걸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을 그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왼발과 오른발의 보폭이 달라서 그래요. 보폭이. 사람은 이게 보폭이 똑같을 수가 없대요. 예.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왼쪽 발의 보폭이 좀 짧으면 이게 이러면 제자리 이 돈다 그러자면 이건 엄청나게 넓은 이제 그리겠죠. 자기는 직진을 하는 거예요. 직진을 하고 있는데 자꾸 조금 왼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반대 경우는 이쪽으로 돌겠죠. 오른발 보폭이 짧다면 이건 일목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예, 왼발로 오른발, 왼발로 이렇게 간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서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왼발을 중심으로서 획 돌 때 걸어왔던 거리만큼 획 돌아간다. 이건 올라갔다 내린다, 내려갔다 올린다 이런 식으로 그죠. 머릿속에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등수치도 그래요. 여기를 중심으로 두고 이발만큼 앞으로 가고 이발을 중심으로 두고 이발만큼 앞으로 가고. 그러면서 상토가 나오고 바닥이 나오고 상토 나오고 바닥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도식화 한 겁니다. 예? 단순 도식화 한 거예요. 그래서 서펜 중심이라고 하는 건 가격상의 상하, 시간상의 좌우중. 근데 여기서 기본 수치 시간은 달라요. 중심 어디서 잡기는 하는데 그건 좌우를 재는 게 아니라 그걸 기점으로 9, 17, 26 이렇게 시간을 앞으로 던져버리니까 그건 좀 다릅니다. 그래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선과 기준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또 하고 갑니다. 기준선 시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기준선이니까 자 기준선 이게 이제 복습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 오늘 포함해서 요건 일본 기준입니다. 과거 26일간의 고가 저가의 절반 평균 균형점입니다. 예. 요것은 여기서는 중기라고 했는데 사실 요건 좀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일목산인 사시던 시절에는 이걸 뭐 좀 단기로 봤고요. 9일을 뭐 초단기로 보는데 그냥 우리는 뭐 중기라면 대개 한 60일 정도 되는데 요건 사실 애매해요. 표현을 이렇게 적었지만 잠재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선이다. 균형표를 물론 그 시세 그 자체의 기준이 된다. 과거에 요즘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뭐 25일평이나 21일평을 생명선이라고 했어요. 예, 지금 20일 같으면 거의 한 달 개장일 정도 되거든요. 예, 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목균형표에서는 26 이걸 쓰고 있고요. 균형표에서는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기준선 자체는 일단 시세 방향, 기준선이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그 다음에 횡보하면서 혼조냐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이제 이평선과 같이 지지장선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시세는 약하다고 보고요, 일단. 그건 균형의 관계고, 위에 있으면 강하다고 보는데, 예. 이 아래에 있지만, 아래에 있으면서 이제 우하향하는 기준선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죠. 예. 근데 가격이 기준선을 웃돌면 상승 무너지면 하락시세로 가는데, 이 경우에는 상승 추세 중에 예,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둬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여기 이제 하락하는 추세선을 돌파, 물론 이것도 좋죠. 그런데 상승하는 추세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 저는 뭐 이걸 더 좋다고 봅니다. 이 개념은 그냥 단순히 웃돌면 상승시세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위치에 따라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할 때는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시세는 시세 그 자체의 기준이고 또 시장의 기준이다 그랬고요. 일목산인 이분이 중요하기는 후행스핀이 가장 중요한데 아니요 주가의 현재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현재 시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후행스핀이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은 지금 또 현재 시세의 어떤 축이 되는 예, 그런 의미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것이 뭐 우위를 가린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우선 눈에 보이는 시세 안에서는 예, 기준선 또 전환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시세 방향 이야기했고요. 예전에 이제 뭐 세력 운영선이다, 생명선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붙였는데 이 나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환선은 9일간의 고가 저가 이제 평균 중심값 그것은 균형 전환점이 되고요. 그것을 이으면 전환선이 되고요. 매수 세력의 힘이 최고조인
고가와 매도 재력의 압력이 최고조인 저가의 평균, 그 중심을 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목사년이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아, 요건 이제 일본 쪽에서 균형표를 또 재해석하면서 나온 표현의 일부를 제가, 가져와서, 딱히 틀린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사실 토를 달자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 대해서도 또 균형표를 본인들이 연구하면서 조금 다르게 본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론적으로 보자면 균형표의 원전에서 어쨌든 쭉 흐르는 그 내용, 기준, 원리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기 실시의 중심이고요. 단기 지지 장선 역할을 합니다. 아주 이건 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고요. 추세 형성 중에 하락시 매수 자리라고 되돌림 매도 자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환선을 가지고 이렇게 할래, 기준선을 가지고 이렇게 할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5일선 타고 가는 시세죠. 5일선 타고 가는 시세라면 5일선에서 계속 사면 되잖아요. 전환선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준선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이상하네. 줄이 왜안 꺼지죠? 줄을 끌라 그러니까 줄이 안 꺼지네. 원래 이게 꺼져야 맞는데 안 꺼지네요. 이상하네. 알수 없네요. 그 다음에 전환선은 아무래도 이제 일목균형표 안에서는 기준선보다 짧으니까 추세 전환의 시그널, 그랬습니다. 추세가 전환되면 시세가 먼저 돌고 그 다음에 전환선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전환돼 있잖아요. 단기 추세 전환. 근데 이게 이평선의 장점과 단점과 거의 결과를 공유해요. 실세가 한 방향으로 갈 때는 이평선처럼 좋은 추세 또 매매 기법의 도구가 없죠. 근데 실세가 혼조가 뛸 때는 이평선이 방해가 되죠. 이평선대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매매하다가는 자꾸 손해 납니다. 등락장에서는 사실 일목도 그건 똑같대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운명입니다. 숙명입니다. 대신에 균형표는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이런 습성이 있잖아요. 등락을 하는데 전환선 기준선은 역배열이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넘어갈게요. 제가 이걸 일일이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스톱해놓고 읽어보세요. 제가 요거 강의를 한 30분에 맞추려고 그러는데 천상 요거 예시까지 넣으면 이번에 시간 좀더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표에서 그 전환선과 기준선, 여러분 제가 이거 예시를 넣어야 되니까 강의를 지금 제가 28분쯤 됐거든요. 여기서 자르고 이거부터 예시를 추가로 강의를 넣겠습니다. 여기까지 중심, 그 다음에 우리가 스팬의 그 중심이 이동해 나가면서 잡아나가는 어떤 그런 개념 같은 거, 그리고 조금 건너뛰면서 왔습니다만은, 기준선과 전환선을 한번 살짝 복습을 했는데, 사실 그 기본 개념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요거 약간 적용시키는 방법을 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